그런데 갓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떡을 냉동고에 넣는 협동조합 직원들 아무도 말리시지 않더라고요.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. 냉동고에 넣으면 맛이 좀 변하지 않나요? 바로 나가면은 식감이 좀 떨어져요. 그래서 냉동기에 급속 냉동해 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포장해서 우리 저 소매점한테 가면은 이게 더 식감이 더 맛있어요. 아무리 최신 기계, 최적의 설비라고 해도 역시 떡은 손맛을 빼놓을 수 없죠. 손재주를 발휘해서 돌리고 돌리고. 아니 이게 처음에 볼 때 하얘갖고 설탕 가루인 줄 알았는데 이거 설탕이 아닌데요? 이거 오리지널 코코넛 가루예요. 코코넛 가루? 예, 한잔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코코넛 가루. 들어는 보셨습니까? 코코넛 가루를 묻힌 떡.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는 새로운 메뉴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데요. 그 맛이 궁금합니다. 네, 너무 맛있습니다, 진짜. 네. 네? 아, 이게 떡이 맛있는 이유가 있어요? 우리 떡이 맛있는 이유가 있죠. 자, 이게 맛있는 떡 비결입니다. 아, 이거요? 네. 아, 이건 그냥 뭐 쌀 아닙니까? 여기에 보면 용인쌀이라고 써있잖아요. 아, 이 용인에서, 네. 지역에서 나는 쌀을 또 쓰시는군요. 그렇죠, 그렇죠. 오. 네. 우리 저 지역에 나오는 농민들, 네.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. 같은 지역에서 나는 쌀을 협동조합 직원들이 공동으로 구매하니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고요.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었답니다. 우리 회원들 사이에, 예. 공동 구매를 같이 합니다. 그래서 원가도 절감하고 회원들이 좀 쓰는 것도 좀 저 부담이 적고 맛있는 떡을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사장님들의 일과가 이제 끝이 나나 했더니 또 뭔가를 들고 나오시는데요. 한 입에 딱 먹기 좋은데 이걸 왜 반으로 자르시는 거예요? 아, 지금 우리가 떡을 빼가지고, 네. 떡을 내가지고 잘 나왔나 아니면 잘 안 나왔나 지금 저 실험하는 저 검사하는 중입니다. 20여 년간 떡 하나만 만들어온 떡 전문가들이지만 틈날 때마다 이렇게 품평회를 한다는데요. 진지한 표정으로 떡 맛을 보는 사장님들. 아니 그 속이 딸기 맛이 진짜 나네요. 그냥 꽉, 네. 씹으니까. 맛있는데 당도만 조금만 주면 더 맛있겠어요. 당도가 좀 세다, 약간 세다는 뜻에서 약간만 줄여달라. 뭐 이렇게 재료들을 안에 이미 출시된 떡도 품평회를 통해 당도 조절을 하는 등, 네. 꾸준한 품질 관리를 해오고 있답니다. 그 떡집 그렇게 다들 사장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습니까? 다들 자기 개인적으로도 다 떡을 하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. 예. 아무래도 여러서 의견을 나누면 더 좋은 품질의 떡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맛도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. KBS